역시 내가 1등 하는 거 아니야? 뭐 이쁘다. 봐봐. 만들어니까 그지. 그러니까 예쁜 거 대비 성의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본인의 미모에 과신하신 게 아닌가. 아무튼 성의가 없어. 그러니까 비밀 말하잖아. 살 냄새가 있어. 살림? 담배 냄새. 담배 냄새 나가지고. 오, 너 정말 심해. 몸에 뱄네. 이거 뱄어. 다른 데 가봐. 이상해. 아니야, 나도 담배. 너도 약한 담배. 아, 딱 담배 피는 사람들 냄새가 있구나. 오, 너 뭐야? 왜? 여자 냄새 나. 야, 이씨. 너 그렇지 좀 마. 잠깐만. 너 이상했어. 학교는 일부 직진해, 어? 저희끼리 있지 않을까요? 난 손가락이 예쁘잖아. 완전 여자 손 같잖아, 미철이. 아, 무슨 향이야? 나 손가락이 예뻐서 관리해줘야 돼. 그니까. 핸드크림 바른 남자네. 아, 난다고? 선생님, 난다고요? 성스러운 기운 한번 느껴보자. 내가 방금 왔거든? 아, 눈 진짜 크다, 근데. 진짜 이쁘다, 너. 저도 가보시고. 오, 눈 진짜 크다. 여보시고요. 자, 1대 0! 왜? 외모 순위입니다. 외모 순위입니다. 아, 좋다. 오 마이 갓! 오, 잘 어울려. 오, 사람 좋았어. 옆사랑 발냄새 맡기? 아이고. 진짜 안 나지? 진짜 안 나지? 하나도 안 나. 진짜 향기야, 향기라. 그러면 지민이가 그래도 형이니까 형 한번 맡아줘. 핵심지었어요? 맞다. 다 하는 거야. 승현이야! 승현 씨 저기 좀 잘해주시고 네, 한 번에 네, 갈 수 있게끔 네, 네. 체크 잘해주고 야야야 너 뭐야? 만지지 말라고.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네가 더 예뻐. 이 감독! 봐봐. 어, 얘는 이거 뭐야? 왜, 왜? 100억이야, 100억. 여, 야. 정이 엄청 크네. 뭐, 왜 이렇게 정. 야, 근데, 야, 영어. 정 말도 안 그래. 영어. 아니, 남의 정. 왜 남의 정 갖다가 그래? 정이 좀, 정이 좀 여기도 있어. 아니, 야. 형, 팔뚝 봐봐. 팔뚝 봐봐. 팔 봐봐. 나 팔 왜? 와, 형. 팔 나랑 크기 봐봐. 오, 너무 잘하구나. 러닝맨에서 천천히 드라이브. 하나, 잘해. 셋, 넷, 다섯. 나이프 마이. 여섯, 일곱. 자태가 곱네. 여덟, 아홉, 열. 출발해요. 아유. 에이, 성공하겠네. 시켜라. 아시피 어떤 대학교 체육과 학생들이 20대 1로 내가 통과하뇨. 한 번만 만나면 힘이 진다고. 힘이 아니야. 야, 알통 안 보이냐? 장난 아니지. 좀 더. 내가 그 아 우리 그 대학교 체육과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해. 내 알통 안 보이냐? 알통. 와, 무서워요. 야, 근데 오늘 잡살 똑같아. 아니 근데 꺽다리 논의지. 거짓말 치면 나한테 거짓말 한 번당 10대씩 맞는 거야. 오, 내가 대학교 경호학과 20명을 내가 때려 눕혀가지고 여기 들어왔어. 그냥 보여줘, 그냥. 알통 보여줘? 오, 깨끗해. 눈부신다, 눈부셔. 눈부셔요. 거기 희철이 하나만 다 같이 사진 찍어 있는데 희철이가 예뻐요, 거기서. 왜요? 걸그룹 엔딩 같아. 슈퍼주니어 데뷔해서 중국 갔는데 나 머리 길고 부채 들고 막 노래 부를 때 중국 갔는데 인터뷰할 때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중국에서 여왕님으로 불리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질문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포체 들고 아, 그래? 말 한마디로 그 이러고 그냥 이렇게 그래. 웃으면 다른 멤버들이 아, 중국어로 아, 얘기할 아, 거니까 아. 그럼 말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옷도, 가만히 이러고 옷도 그거 입지 그랬어 그 중국 여기 터진 그 저 옷 치파오 치파오 어 입었어 몇 번 나도 그랬어 여기 왜 껴있는 거야? 아니 진짜 강철이랑은 일도 안 어울리는 사람들인데 두부 같은 사람들인데 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희철 군 알통 보여줍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박태락은 한 번도 나가본 것 같은데 백옥 피부를 자랑합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저, 오른쪽 양쪽 다 보여줘버려 그냥 아 이상해. 너무 헐크 같은데 아 그냥 아주 헐크 보여집니다. 단단해. 오줌과 등반, 등반, 등반. 저러. 자, 발성이. 이게 당신 아니에요? 자, 우리. 엄룸! 엄룸! 메가 대결! 섹시 패스! 메가 대결! 둘, 둘, 프로! 정말 예뻐 희철아 나철이가 제일 예뻤겠다 야 아니야 아니야 희철이가 더 예쁜 것 같아 희철이가 너무 예뻐 이뻐라 아우 이뻐라 둘이 외모 비교돼요 저게 키스랑은 다르지 설명해줄게 뽀뽀랑 키스가 다른 게 뭐냐 설명해줄게 뽀뽀랑 키스가 다른 게 뭐냐면 형 어디 설명해봐 뽀뽀랑 키스가 나 진짜 너랑 할 수 있어 난 못해 예뻐 아 미안해 예뻐 니네는 어떻게 어때? 외국에 나가면 다 한국인으로 받아 나 예전에 드니? 콘서트 끝나고 해외에서 공항에서 이렇게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그래서 경원한테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간 경원님이 화장실 찾아서 내 넣어줬는데 여자 화장실인 거야 안에 여성분이 있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래서 이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경원이 어이! 이렇게 막 그래서 여기하고 여자 화장실을 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는 여성분이 와이 이러고 오케이 하고 들어와서 쓰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쏘리 쏘리 이러고 남자 머리도 여기까지 들었거든요. 아 그때 쏘리 쏘리가 나오고 아 그렇게 됐어 아 진짜 그랬던 것 같아 In America or other countries, if somebody tells you you look like a girl, it's perceived as an insult. But in Korea, if somebody tells you you look like a girl or you're feminine, it's a compliment. Oh, you look like a girl. It's a compliment. There's a lot of K-pop artists who fall into this category, and I feel like Kimichar from Super Junior just owns it. His persona is he looks prettier than a girl, and he owns it. 자, 발표자는 화면으로 공개할 테니까 일단 누군지 맞춰보고 진행할게요. 어우, 귀여워. 이수민 누구야? 아니야, 이수민. 야, 나름 여행인데. 이수민. 아니, 이수민. 저렇게 예쁜데. 저거 저 고무다라에서 신는 거 보니까 강원도 쪽이야, 희철이네. 나네. 그래, 정확하죠, 봐봐. 바로 김희철의 탄생입니다. 이 사진은 진짜 이쁘다. 여자 같아, 여자. 아니, 핑크색을 입혔어. 제가 아기 때 그래서 이렇게 장을 보러 다니면 여자 신발, 여자 옷을 줬대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가지고. 아, 귀엽다.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 야, 진짜 레드를 끼는 것 같다, 야. 그죠? 사진아. 근데 너무 잘생겼죠? 딱 튀네. 너가 저렇게 있으면 앞에 있는 친구는 뭐가 되니? 야, 친구는 다 오징어로 만드는구나. 야, 근데 저 정도 비주얼이면 정말 저 동네에서는 딱 먹겠다. 네. 아, 구독. 너 이 손이 왜 이렇게 여자 손이냐? 아니 손도 여자 손이구나. 여자 손이야. 어? 웬만한 여자 손보다. 야 나만 남자 손이고 너는 왜 야 나만 시끄러워. 너 그때부터 다닌 거야? 14년 전부터 응, 그때는, 여자분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때는, 그러니까 네가 얼굴이 여자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형 그럼 얼마나 무슨 남자답게 생겼다고 야 나도 그래도 김희철이 사과드리 우리 김희철이 40대 연예인 중에 최고의 동안으로 뽑혔어 아, 나왔어요. 네, 많아. 40대 연예인 중에 최고의 동안. 아. 그렇죠. 힌트 동안이죠.
나 완전 보면... 늙었어 지금. 많이 늙어. 이제 많이 늙었는데. 야 이거 축하 자리가 누구 먹이는 겁니까? 이거? 아니 아니. 김희철이가 항상 남자들끼리만 있는 자리는 이루고지만 뭐 좀 이렇게 아, 꿈이 있고 하면 게스트가 이제 여자분들이 나오고 하면 이제 화장하고 지금 보십시오. 바지도 긴 바지. 왜 긴 바지 벗는지 아십니까? 왜요? 탈까 봐. 아, 잘 관리? 할까봐. 좀 세워야겠는데. 화를 입어야 돼. 화에 백색. 아, 이거 보이시죠? 이 무릎이 어떻게 40대 무릎입니까? 아니, 뭐야? 야, 왜 멍이 이렇게 들었어? 매기는 거야. 아, 뭐야? 야, 엄마 생각난다. 어? 하얘가지고. 아니, 매기는 거야, 진짜. 잠깐만. 아, 진짜. 엄마 생각난다. 하얘가지고는 뭔. 생각이 왜 나 저거 엄마가 생각나는 걸. 아니, 왜? 우리 엄마를, 엄마를 건드려요. 이게 엄마를 건드린 게 아니야. 형이 건드렸잖아. 엄마. 주인의 옷으로 줄을 엮어서 그 줄로 줄다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빨리 저기 우리 옷방으로 좀 안내 좀 해. 예. 나는 옷방에 옷이 없고 이거랑 이게 끝이야. 진짜로? 와 그러면 전부를 지금 당기는 거잖아. 야 그럼 지금 입고 있는 걸 벗어야겠네. 오빠 바지 벗을 수 있겠어? 벗을게 그럼. 벗을게 그럼. 어 진짜 빠른데? 오리야. 어 진짜요? 시원시원하다. 어, 뭐야? 우리는 이걸로 할게. 야 우린 이걸로 할게. 내가 나쁘지 않지? 야 가성비 좋네. 여왕이네 여기가. 오 형 진짜. 여왕이네. 대단해요. 형 대단하다 진짜. 나쁘지 않지? 이철아. 이철아. 장바지 입고 올게. 형 이거 뭐야? 뭐 이런 걸 입고 있어? 아, 냄새나요. 결태야 뭐야. 형 안 맞는데요. 야, 냄새를 왜 맡아? 그리고 이게 냄새 맡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 왜? 뭐야 왜 맡아? 그 냄새를 왜 맡아? 내 거 향기 좋지. 아니, 이거 이런 거 입을 거예요? 야, 뭐 네 다리는 예쁘고 내 다리는 안 예쁘냐? 야, 너 섭섭하다. 그래,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래, 야, 생각해서 입고 온 거야. 야, 너 다리 뽐낼만 하고 내 다리 뭐 보면 뭐 시력 떨어져? 야, 그리고 우리 이거 나쁘지 않아. 알겠어. 어, 형. 반바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팬티예요. 그 팬티 넣어줄게. 안녕하세요, 형. 어. 귀찮게 해줘. 오, 나 아니야. 오, 너무 이뻐. 어, 야. 나 아니야. 지금의 나 아니야. 똑같은데 뭘 아냐. 똑같아. 봐봐, 똑같잖아. 얼굴 조그만 거 봐. 야. 이야. 대박이다, 저거. 다른 사람이다, 아, 다른 지금 사람. 비슷하네, 지금 봐봐. 네 얼굴하고 지금 봐봐, 비슷하네. 뭐가 달라? 완전 와, 다른 너무나 사람. 아름다운 소녀다, 진짜. 우와. 여장 하면 진짜 여자보다 더 이뻐. 어, 여자보다 더 이뻐. 너 옛날에 꽃할배 할 때도 왜 여장 한번 한 적 있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때... 공원에서 네, 지나가는 범인자... 아저씨들이 얼마나 쳐다봤는지 얜지 모르고 그렇게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쳐다보더라고요.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니까 그러니까 쳐다보시는 거야. 이제 있는데 그냥 이렇게 또 키도 막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친구랑 건이랑 얘기하는데 야야 이거 뭐냐 했더니 어르신들 뭐야 깜짝 놀랐어. 지나가시면서 그랬을 거야. 쟤는 목소리만 고치면 끝내줘.